현재 단군의 모습은 신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단군 신화를 고대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까? 중국 지반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고분 장천 1호분. 이 무덤의 앞방 북쪽 벽에는 수렵도가 그려져 있다. 희미해진 그림의 형태를 되살려봤다. 신단수로 보이는 나무 중간의 굴 속에는 곰이 있고 굴 밖에는 호랑이가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는다. 이는 단군 신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단군 신화가 알려진 곳은 또 있었다. 중국 산동성 가상현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사당이 하나 있다. 무시 사당, 즉 무시 집안의 사당이다. 2세기 중반에 지어진 이 무시 사당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상석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림은 모두 서로 다른 설화나 신화를 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무시사당의 석실에는 단군 신화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그림이 있다. 이것은 환웅이 지상에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환웅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 인물로는 바람을 만드는 풍배, 벼락을 일으키는 뇌공, 그리고 비를 만드는 우사의 모습도 보인다. 모두 네 조각으로 구성된 이 그림은 환웅이 다스리는 지상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한다. 2세기 무렵 이 중국 산동성 지역에서도 단군 신화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한반도에서도 단군의 전설을 간직한 곳이 있다. 강화도 정족산에 있는 삼낭성도 그 중에 하나다. 고려사에는 단군이 그의 세 아들을 시켜 이 성을 쌓게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단군은 신화나 전설의 형태로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 기록 속에서도 단군 신화를 찾아볼 수 있을까? 삼국유사에는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는데 중국의 요나라와 같은 시대였다고 적고 있다.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단군 신화를 전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이외에도 삼국사기,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 수많은 역사 서적들이 단군 신화를 전하고 있다. 단군 신화가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일까? 곰을 숭배하던 이런 그 풍습은 신석기 단계의 풍습인데 바로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수한 문물을 가지고 이주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환웅이 가져온 문화들이 청동기라든지 그다음에 발전된 농업문화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죠. 그러니까 두 세력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고조선의 초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록 속에 고조선의 국가체제를 알려주는 단서가 있다. 한서 지리지가 전하는 고조선의 범금 8조. 현재 세 계약만 남아있는데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고 도적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우선 그 노비 제도는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이 법체계의 일부로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남을 다친, 남을 상하게 한 자를 곡물로 배상케 한다는 것은 개인 간의 어떤 복수라든가
사적인 어떤 그 응징과 보복 이런 것을 금지시키고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했던 그런 측면을 보입니다. 그것은 국가 즉 공권력이 어느 정도는 성숙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고조선엔 대규모의 성과 법이 존재했다. 고대 국가 고조선은 완성된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